전 세계에 약 80억 인구가 쓰는 언어는 과연 몇 개일까요? 1000개? 2000개? 아닙니다. 무려 7천여 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다는데요. 취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중 우리 한국어는 12번째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보급의 선봉을 맡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학당입니다.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세종학당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한국어 사랑 한번 들어볼까요? 헬로 한국어. 헬로 한국어. 헬로 한국어. 헬로 한국어. 헬로 한국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나라고 합니다. 얼굴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세종학당 학생들한테 얘기하시면은 민나 선생님 얘기하시면은 다들 예쁘다고 착하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하늘길로 15시간 남짓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카이로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네요. 어? 그런데 낯익은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학생들의 K-POP 댄스 연습이 한창입니다. 근데 한국어 수업은 어디서 하나요? 어, 저기 한국에서 만났던 민나 씨가 보입니다. 성편을 먹어봤어요. 오늘 수업 주제는 한국의 명절인데 마침 추석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모른다 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요. 달라요. 손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약간 조금 뭐 예쁜 것도 조금 예뻐요? 이거 예뻐요? 아니요. 성편이 모른다 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한국어 문법 어렵다. 민나 씨는 선생님이기 전에 한국어를 먼저 배운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 비법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모범생이었나 봐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너무 저도 모르는 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으라든지 크크크라든지 이런 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몰랐던 소리도 찾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마 전생이 한국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현재 이곳 세종학당 선생님들은 전부 현지인인데요. 공부를 아주 잘해야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답니다. 좀 있고 아직 말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문법은 이해하는데 쓰지는 아니 연습도 잘 하고 있지만 근데 말하기로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손은 뭐 아주 높은 점수에다가 영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도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웬만하게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입학할 수 있다는 걸로 자랑스러운 점이에요, 사실. 엘리트예요, 우리나라 엘리트들. 이집트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 높다니, 와, 놀랍네요.
이집트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한국어 책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인데요. 와, 정말 신기하죠? 그래도 현실적으론 여전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집트 내에서 한국어 책을 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나 씨도 여길 자주 애용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한국어로 된 책이 거의 없어요. 우리 문화원이랑 아인사이트대 한국화 도서실이랑 여기밖에 없어요. 서점이나 이런 거는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여기 가지 와야 책 볼 수 있어요. 늘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선 부족하다 느끼는 민나 씨. 한국어를 가르친 지 4년이나 됐어도 수업 준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합니다. 수업 진짜 첫 번째 순간부터 쭉 끝날 때까지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해서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해서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수업 진행 불가능하다 보다는 정말 힘들어요. 세종학당에 수락관이라는 곳이 있네요. 급식실 같진 않아 보이는데 다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한국 문화 체험 수업이에요. 수업 중이었군요. 네, 문화 체험 중에 한식 체험 수업도 있고 한복 체험 수업도 있는데 이번 학기는 한식 문화 체험 수업 하기로 했어요. 오늘 배워볼 요리는 바로 김밥입니다. 소풍 갈 때 먹는 김밥. 우리 엄마들도 만들기 힘들어하는 음식인데. 이거는 나무지 아니에요. 이 집에 나무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 서요. 멋진 말이네요. 세종학당 학생들은 오늘도 흥미롭게 요리하며 한국 문화를 익히고 배웁니다. Egypt, we don't make it like that. 힘들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신나는 학생들. 계란을 옆으로 집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한국 음식을 이렇게 직접 만들다니. 일단 인증샷부터 남기고 본격적인 시식 들어가 봅니다. 그 맛도 참 궁금한데요. 맛이 괜찮은가 보네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짭조름한 단무지가 든 진짜 김밥 맛보길 바랍니다. 모처럼 세종학당 교원들이 짬내서 요리사 가다 야신네 집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한식 요리가 빠질 수 없겠죠. 학생들은 보통 오이나 좀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습 많이 시켜서 연습 시간은 좀 많이 걸려서 뭐 다른 그 문법 연습이나 어휘 연습도 많이 못해요. 발음 연습 때문에.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미묘한 차이 설명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혀를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고 CD, CD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유연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특히 불규칙 문법 제일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얘들아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은 아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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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더워요라고 하세요. 아 더워요. 그렇죠. 자꾸 헷갈려요.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는 동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와 삼계탕도 보이네요. 오늘따라 한국어를 공부했던 때가 생각나는 선생님들. 특히 민나 씨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이제 한국에 또 다시 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왜 또 다시 한국? 박사하러 가야죠. 이제 박사 논문도 뭐, 박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패션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열정이 있는 거는 한국어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할 것 같아요. 둘, 셋, 먹었다. 세종 학당 학생들입니다. 세종 학당에서 문화 수업이 있어요.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흥미로운 것을 재밌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도 있어요. 엄청 신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열려있는 동아리는 영국 그리고 사물놀이예요.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쪽 끝에 위치한 콜롬비아. 한반도보다 면적은 5배, 인구 약 4,700만.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한창입니다. 5년 전 문을 연 보고타 세종학당. 현재 이곳에선 37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수업이 좀 독특해 보이네요. 이제 상반기 수료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연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K-POP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연 이 연극을 시도를 하게 돼서 그거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끝이다. 진짜 복시하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세종학당 수료식에서 여러 행사를 펼치는데 이번엔 백설공주를 각색한 연극을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전혀 이렇게 좀 걸음마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반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본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문이나 긴 문장들도 이렇게 좀 또박또박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한국어 실력은 천차만별이지만 각자 역할에 충실한 학생들. 특히 4년째 세종학당을 다니는 에밀은 꽤 비중 있는 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왕비 역할이에요. 왕비는 저기 도둑해야 되고 그리고 섹시한 이미지 있어요. 근데 제 성격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네. 아침부터 연습에 매진했으니 출출할 때가 됐죠. 이게 뭡니까? 한국 밥집이네요. 한국 가정식 음식점 같은데 여기 자주 와요? 보통은 우리가 토요일에 수업 있으니까 토요일에 오고 평일 맞아요? 평일에 시간 있으면 만두
김밥도 하고. 역시 소녀들 입맛은 세계를 어디 가나 비슷한가 보네요. 얼큰한 라면에 분식점표 돈가스까지. 콜롬비아 청년들의 한국 문화 사랑은 이미 낯선 게 아닙니다. 아하, 맛있겠다. 그 시각 소품팀은 점심도 잊은 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에, unos sombreros. 한국어로 뭐예요? 모자. 모자? 네. 백설공주 난쟁이들이 쓸 모자? 라네요. 이건 대체 뭔가요? 친구들이 더 도와줘서. 근데 선생님도 많이 도와줬어요. 사과 모양 전등을 만든다는데 어째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쟁이도 못 이기면서 무슨 담종이야? 뭔데 빨리 말해봐. 연습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오로지 대사 연습 중인 에밀. 고라 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좋아 그럼. 누구나 그렇듯 한국어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K-POP 때문이었는데 그런 에밀을 가장 응원해준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우리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의 엄마인 알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 펠리페라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만 알아요. 온 가족이 한국어를 조금씩 하네요. 한국어 사랑이 대단한 가정입니다. La cultura asiática a mí me gusta desde niña, pero en mi casa decían que no podía tener ese gusto porque estaba demasiado lejos, entonces que nunca lo iba a cumplir. Entonces yo como que dejé dormir mi gusto por lo oriental, pero cuando Emil Suray comenzó con este gusto, me devolví a mi adolescencia y recordé muchas cosas, entonces fue... 그야말로 모전여전이군요. 보여줄 게 있다면 뭔가 꺼냈는데요. 어? 한식 재료가 있네요. 와, 김치까지. 한국 식재료 꺼낸 김에 에밀이 야심차게 한식을 선보이겠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라볶이라는데요. 어 근데 라면이랑 꽁꽁 언 떡을 같이 넣으면 떡이 늦게 익을 텐데 라면은 불고 아우 진짜 이를 어쩌나. 실망인 것 같아요. 아 창피해요. 그래도 비디오 보면서 독학한 솜씨치고는 꽤 그럴싸합니다. 에밀 덕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는 식구들. 한국에 관련된 것이라면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힌다네요. 안녕하세요. Básicamente, kimchi es una palabra que significa una comida muy importante para ustedes, los coreanos, y a nosotros hemos aprendido a conocerla, a comerla. Y nos gustó mucho. 이번에 세종학당 초청으로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됐다는 에밀. La apoyo completamente. Que vaya. Y yo la apoyo. (웃음) 에밀 양, 엄마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은데요. 공연을 앞둔 전날 밤.
점심도 거른 채 일하던 소품팀에서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소품이 부서져 재료 사며 동분서주했던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렸네요. 거의 큰맘 진짜 의상팀장도 그렇고 무대 감독도 그렇고 혼자 달리는 생각이 인도하시라고 부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혼자 하느라고. 왜 그래요? 이제 혼자 무대를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아직 할 일 많이 있고 자고 다시 입고 잔했어요. 그래서 짜증나 되었고 울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뭐. 그 시각 막바지 연습에 정신없는 선생님과 출연자들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서로의 연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백설공주에게 청혼하는 하이라이트 씬에서 감정 표현을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느낌이 있을 거야. 우리 아니 우리 결혼할까요? 그거 느낌 있어. 근데 너 진짜 너 그게 해야 돼. 그거 진짜 포인트예요. 포인트. 뭐 제일 걱정되는 거 있어요? 사실은 가끔 한국어로 표현할 때 더 쉬워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어로 하면 더 쉬워요. 그렇게 밤이 늦어서야 귀가하는 학생들. 내일 공연 어떨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까 소리가? 아니요. 네, 진짜. 대박. 대박 있어요. 대박. 대박 할 거예요. 2017년 상반기 수료식 공연을 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세종학당 학생들 컨디션이 좀 좋아야 할 텐데 아 걱정이네요. 네, 못 잤어. 거의 3시간만 잤어요. 새벽에 새벽까지 연습했고 그리고 너무 긴장돼서 제일 빨리 만났어요. 무대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분장하니 제법 배우 같네요. 루이사는 한국어 배우려고 지방에서 유학까지 와 있는데 오늘 딸의 연극을 보기 위해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보러 오셨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오셔서. 한국어를 향한 딸의 열정을 알기에 엄마는 늘 딸을 응원합니다. 그새 사람들이 꽤 왔어요. 여러분, estudiantes y familia presentes hoy, mi anhelo como director de este prestigioso instituto es que nuestros estudiantes progresen en su vida personal, profesional, en el entendimiento de la cultura coreana, por ende, la cultura de Asia. Muchas gracias y mil felicitaciones. 수료식은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실력이 대단한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극 공연. 그냥 스트레칭.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 시원하다. 고라, 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당연히 백설공주님이죠. 뭐? 집에 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아버지, 아빠 왜? 꿈이야, 빨리 말해. 아버지, 이상현은 드디어 만났어요. 어? 갈수록 몰입하는 관객들. 반응 좋은데요? 그래. 우리 결혼할까요? 백설공주 표정 보십시오. 꽤나 황당해 보이네요. 그래도 무사히 고비를 넘긴 카롤리나. 대성공입니다. 아, 여자 역할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창피도 생각도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소할 때 진짜 잘하는 게 생각했어요. 너무 기뻐요. 기뻐요? 내가 열심히 연습할 거 무대에서 가 잘 되어서 이제 진짜로 행복해요. 잘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게 바로 한국어의 힘이라고 부모들은 말합니다. 지난 9월 세종학당 재단 초청으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에밀도 왔네요. 이들이 한국어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 와서 대학원에서 통번역학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영 아니면 한영 공가리어도 포함하고 번역가 아니면 번역사가 되고 싶어요. 제 꿈은 한국어로 나레이션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라디오나 도큐멘터리나.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수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많이 보고 싶다고 생겨서 한국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번역사 되고 싶어서 외국 싶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에스토니아와 한국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